그 세 분 배우님들께서 이제 서로의 모습을 보고 설렜던 순간들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설렘 모먼트? 네, 좋습니다. 일단 뉴진스 관련 질문. 뉴진스는 저희 단톡방이 있는데요. 그 음악이 확정됐을 때 아 드디어 이 작품을 한 보람을 느낀다 라고 남겼었고요. 뉴진스는 저희가 발탁했다기보다는 선택당했다가 맞고요. 그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곡을 쓴 이유는 그 전체적으로 저희 작품에 음악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근데 과거와 현재를 많이 오가기 때문에 그 과거에도 현재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음악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뉴트로라던가 그런 쪽을 생각하게 됐고 그런 면에서 걸그룹이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당연히 그렇다면 꿈을 한번 크게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촬영 중간에 살짝 좀 놀랬던 게 있는데 네? 그 거의 촬영 끝나고 난 다음에 뉴진스 디토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요. 그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학교가 저희가 이미 촬영을 다 끝냈던 그 학교에서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 관계자분한테 그 정보가 전달이 됐던 건가요?를 여쭤봤는데 전혀 그런 바가 없었고 저는 이것은 운명이 아닐까? 그렇네요. 네네. 아 지금 듣고 보니까 운명이네요. 뭔가 평행적으로 통하는 예, 다른 세계 속에 또 하나의 그 장소가 로케이션이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곡이 희한하게 들으면 설레게 하는 힘을 가진 곡이잖아요.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설렘 모먼트 좀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자기가 이야기하기가 좀 쑥스러우니까 효섭 씨에 대해서는 여빈 씨 어떤 부분이 설렘 모먼트였나요? 사실 되게 헌칠한 키와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만으로도 그냥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설렘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많았었고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제 시연이라고 하면 안 되지? 효섭이가 연기한 시연이와 연준이가 그동안 약간 보지 못했던 어떤 남자 사람의 결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되게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랑에 빠져 있는 혹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고 인연을 맺어갈 때 배려하는 모습들이 좀 몸에 배어 있는 게 캐릭터로서 이제 바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배우 개인의 퍼스널리티가 그 인물에게 묻어나는 순간인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감독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었던 적 있었고 뭐 제작사 대표님하고도 이 시연이랑 연준을 효섭이가 맡아줬기 때문에 효섭 씨가 맡아줬기 때문에 또 다른 결의 사람이 탄생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렘 모먼트를 사실 한두 개를 꼽는 건 어려운 일이네요. 지금 네, 보니까 그럼요. 곳곳에 있는 거네요. 네. 효섭 씨가 나오는 그 신들의 아마 설레지 않는 모먼트를 찾는 것이 더 힘들 거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여빈 씨의 설렘 모먼트 강훈 씨 좀 얘기해 주시죠. 여빈 누나의 설렘은 그냥 처음 민주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 때가 가장 설렜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때가 벚꽃이 딱 있었던 시기였어가지고 그게 더 배가 돼서 더 설레어 보였어요. 그 정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우리 여빈 씨의 그 모습이 쫙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훈 씨의 설렘 모먼트 효섭 씨가 좀 네. 형. 예. 상상도 못 하고 있었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한번 좀... 기억을 되짚어 네. 보세요. 같이 농구도 하고 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설렘 모먼트. 괜찮아. 잠깐. 왜 안 할게? 왜냐면 제가 지금 대답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실제로 제 친한 친구였고요. 네? 역할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사람이 그러니까 푸근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웃으면 약간 사르르 녹는 맞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사람이랑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형이랑은 굉장히 빨리 친해졌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몸으로 부딪히는 신도 많고 항상 거의 함께 나오기 때문에 형이랑 찍었던 신들은 다 설렘 모먼트다. 다 그냥 행복했어요. 네. 특히나 강원 씨가 웃을 때 설렘 주겠네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맛있는 예비 시청자분들께 우리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저뿐만 아니라 저희 스태프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 이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 진심이 잘 닿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재밌다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원 씨. 사계절을 모두 담고 있어서 참 이쁜 드라마가 나올 것 같고요. 재밌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여빈 씨. 네. 네, 여러분의 시간을 사로잡을 시리즈 너의 시간 속으로입니다. 오늘 멘트들을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여빈 씨가. 아까 쌀부터. 예. 여러분의 시간을 사로잡을. 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그 기대에 부응할 자신 있습니다. 9월 다가오는 9월 8일 넷플릭스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섭 씨. 네, 재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정말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듣고 과거나 미래로 갈 수 있다면 아마 9월 8일로 가서 누구보다 먼저 너의 시간 속으로를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임슬립, 로맨스, 미스터리로 오가며 전 세계 190여 개국 우리 시청자들에게 다채로운 장르적 재미를 선사할 넷플릭스 시리즈 너의 시간 속으로 그 시간 여행 이제 곧 시작됩니다. 넷플릭스 통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